영상 시작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선물로 나눠드렸던 아르지닌 555를 여러분들에게 단 일주일간만 할인된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벌TV에서만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밑에 설명란이나 여기 이제 댓글란에 보시면 구매 링크가 있어요. 오직 거기로만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할인된 가격에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한 달 넘게 먹고 있는데 아주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침마다 여기가 심으룩 하시거나 이게 또 혈류량 증가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좋아요. 야, 나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아, 네, 대표님. 네.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치? 한 포 먹어. 물 한 250ml에다가 한 포를 타면 이게 파인애플 맛이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야, 어때? 어? 여보! 올 거 기다려!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먹자마자. 여러분, 이거는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 와이프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기다려야 되는 거야? 확실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몸짱 윤석 일로 와봐. 마셔봐요. 그 다음에. 쭉쭉 들켜. 몸 어때? 저 뭐라도 해야겠는데요? 뭐 어떡해. 야, 갑자기 왜 푸시업을 해? 그렇게 파는 거 아니라고 빨리 일어나야지. 여러분, 운동절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도 꾸준히 먹어봐. 진짜 장난 아니야. 그리고 우리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굴 까매집 잡히신 거 봐. 그리고 너 여자친구 있잖아. 네, 있습니다. 여자한테도 그렇게 좋아. 여성 하복부 혈류량 증가 때문에 남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한테도 도움이 돼. 마셔봐. 아, 괜찮습니다. 왜? 아, 요즘에도 좀 힘이 넘쳐서 좀 곤란합니다. 아, 넌 또 너무 넘쳐? 아니야. 오늘 가서 죽여. 먹어봐. 맛있네요, 이거. 파인애플 맛이라니까? 엄청 맛있지? 좀 에너지가 좀 넘쳐? 먹자마자? 뭔가 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열정! 우리 평상시 강한 분들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한 포로 이제 권장형 섭취가 다 가능하고요. 면역력 약하신 분들, 또 막 육아 때문에 지치신 분들, 매일 과로 피로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냥 막 어깨 무겁고 맨날 붓기가 안 빠지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요. 단 일주일간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 선물 이런 걸로 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잘 즐기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들이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작년에 적자들을 메꾸느라고 요번 1월부터 아주 발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푸어 사장을 잘못 만나서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또 트레이너들이 또 카푸어들이 탄생을 했어요. 과연 우리 몸 좋은 트레이너들은 어떤 차를 타는지, 그리고 저 때문에 또 카푸어가 된 그들이 요즘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차를 한번 구경을 해보고요, 그들의 몸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제가 또 저 같은 잘못된 사장을 만나서 이 우리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트레이너들을 위해 오늘의 특집 트레이너 카푸어를 소개합니다. 가시죠. 아니, 윤성아, 야, 갑자기 모닝을 타고 나타났어. 에쿠스 팔았어? 예, 팔았습니다. 야, 몸은 이만한데 지금 차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소중한 엘마예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차를 팔아가지고. 그때 저번에 힘들어서 차 판다고 했었거든요. 진짜 팔고 진짜 모닝 타고 다니는구나. 미안하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김윤성입니다. 재벌 사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카푸어가 되었습니다. 에쿠스를 팔았습니다. 네, 몸은 굉장히 좋습니다. 야, 네, 안 추워? 미안합니다. 내가 벗으라 그랬어요. 지금 열정을 보여야 된다고. 야, 남현미 차 여기 있었네? 야, 뭐해 여기서? 죄송해요. 야, 뭐해? 네, 저 얼굴이 팅팅 부었는데. 아, 네. 라면 먹고 좀 자고 있었습니다. 아, 일찍 도착했어? 아, 네. 또 라면이야? 네, 아, 네. 와, 너 차 K7이구나? 아, 네, 맞습니다. 아, 야, 오늘 드디어 새 차 한 거야? 아, 네, 맞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하루에 지금 열몇 시간이라지?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그렇지. 아, 네가 자기소개 한번 해줘. 아,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핏의 김남엽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야, 이거 잘 유지하고 있었네, 그래도? 네, 지금 겨우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간당간당? 네. 아, 야, 그래도 얼굴 이제 라면 먹고 있을 때 이제 이만해졌네. 아, 네. 그치? 너 옆에 있으니까 좀 작아 보이고 좋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 네. 아, 자기소개 한번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스핏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권능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네. 나, 너는 차 없지? 네. 아, 택시비가 없어서 버스 기다려 좀 늦었습니다. 아,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오늘 악플 대박 쏟아지겠는데? 아, 우리 보디빌더 일단 윤성이의 차량 19년식 모닝입니다.
예.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야? 1350만 원입니다. 팔부로에서 샀어? 풀알부로 샀습니다. 아, 풀알부로? 예. 야, 이전에 근데 에쿠스는 파는 거야, 아예? 팔았죠. 아, 너무 힘들어서. 미안합니다. 월 얼마씩 내, 이거, 모닝? 33만 원입니다. 어느 정도 남았어? 한 1년 남았을걸요? 그러니까 모닝을 끌 때 지금 이제 31살이잖아. 보험료는 얼마 나와, 그러면? 워낙 싸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치. 이거 경차니까, 그치? 일단 우리 윤성이의 모닝인데, 이 차 같은 경우 진짜 경차라서, 아, 우리 몸짱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 보디빌더와 잘 어울리는 차량. 가격이 이제 13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초년생 차로는 진짜 좋지 않을까. 일단 뭐 디자인 뭐 이런 거는 딱히 뭐 볼 거는 없는데요, 이 차체 크기가 아주 귀염귀염합니다. 하루에 지금 몇 시간 일하고 있지?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맞아, 투잡 뛰고 있지? 예. 새벽 6시부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지금 밤 9시까지, 또 9시는 또 강제로 종료되는 거잖아. 아, 그쵸. 뭐라 이게 할 드릴 말이 없네요.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닝에서 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음에 어떤 차 사고 싶어? 조금 다시 이제 뭔가 생활이 안정이 되면? S시리즈요? S시리즈? 예. S시리즈가 뭐지? 벤츠 S클래스? 얘가 좀 정신을 안 차리고 있구나. 근데 이거 잠깐만, 세차 안 한 지 얼마나 됐지? 세 달 된 것 같습니다. 세차비 아끼려고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그래? 둘 다입니다. 아, 둘 다야? 아, 이렇게 자동은 없습니다. 이 정도 트렁크 공간. 아, 이거는 이제 차에서 한 번씩 잘 때 이렇게 덮는 거야? 아, 그쵸. 너 등치에 저 차에서 잘 수가 있어? 그치? 충분합니다. 아, 충분해? 트레이너들의 트렁크 공간 어떨까? 일단 신발들하고, 야, 근데 많이 못 넣어놓고 다니겠다, 여기. 이 정도면은. 그지? 가방이랑 뭐 이런 거랑, 이불이랑, 이 정도가 있고요. 차에서 좀 한 수씩 자기도 한답니다. 왜냐면은 하루에 열몇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좀 낮잠을 좀 잘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쵸. 안쓰럽습니다. 아. 그리고 닫는 거는 이제 자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자동이 있어. 밟으면은. 어때? 자동, 전자동 시스템. 풀옵션으로 산 거야? 옵션 조금 있습니다. 옵션 조금 있어? 야, 역시 근데 헬스답게 절대 자동을 쓰지 않아요. 이 전환근 달려. 이거 또 전환근 달려난 거 아니야, 이거? 좋습니다, 때로는. 야, 벌써 분위기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내비가 없고, 진짜로 좀 이제 라디오가 하나 좀 달려있는 듯한 모습? 이쪽으로 이제 내비 같은 거 보고 싶다. 그럼 무조건 핸드폰 거치대를 써야 돼요. 자, 여기 차 안에서 잘 수가 있다고? 그리고, 야, 연인 사이에 좋겠는데? 좌우가 워낙 가까워가지고. 그치? 바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다닐 수가 있는, 요 정도 공간입니다. 되게 쓸쓸해지는 뒷좌석입니다. 보시면은. 저 뒤에는 그냥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거 넣어놓는 거야? 네. 옷이랑 이렇게 가방이랑 저 도시락 가방? 차에서 숙식합니다. 아, 그치. 여기는 차마 좀 앉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앉아볼까, 그래도? 내 도시락 가방! 이거는 모닝의 뒷좌석이 아닙니다. 911의 뒷좌석이라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다고? 잘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스포츠카의 뒷좌석 것 같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적기 때문에 제가 또 알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다른 또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렇지. 근데 그렇게 수익을 다 합쳐도 좀 생활이 좀 힘든 정도 현재? 예.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생활은 요즘 좀 어떻게? 먹는 거랑 이런 거? 이제 먹는 거 닭가슴살만. 너 취미생활 같은 거 거의 못하지? 취미생활 못하죠. 좀만 견뎌. 예. 좀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하고 운동을 하러 엄청 많이 올 거야. 이제 또 우리에게 성수기가 왔잖아. 우리 윤성이가 S클래스를 사는 그날까지 옆에서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로 갑자기 급이 확 튀었네. 네, 오늘 세차 왔어? 네, 오늘 세차 깨끗하게 하고 왔습니다. 이야, 맨날 라면만 먹는 줄 알았더니 라면만 먹어서 우리 이렇게 좀 살이 쪄버린. 야, 너 과거 사진 하나 올려달라 그럴까? 멋있는 거? 네. 원래 옛날에 진짜 몸짱에다가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지경이 돼버렸네? 이거 복합마. 아씨, 어떡하냐. 옛날에 이 K7이 굉장히 명차였잖아. 뭐 지금도 명차긴 한데 몇 년식이지 이게? 2019년식입니다. 아, 19년식? 네. 그럼 그때 당시 일시불로 샀었지? 네. 일시불로 얼마 주고 샀어? 3천만 원 중반대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3천 중반대?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저랑 코로나 시절을 내내 함께 했거든요. 레슨도 굉장히 잘하는데 살이 쪄가지고, 야, 구독자들이 보면은 되게, 저 사람은 트레이너야 뭐야 이런 거 아니야? 너는 푸드파이터 이런 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트레이닝 받으러 오십시오. 아, 근데 지금 봐도 디자인은 요즘 차랑 비교해도 좀 죽진 않네. 요 앞에 그릴 이런 데 있잖아, 요런 데. 요런 데가 진짜 생각보다 예쁘고요, 따뜻해. 시동 켜놨어가지고 따뜻해요. 아, 예, 전형적인 이 세단의 모습. 저도 옛날에 한때 진짜 K5가 첫 차로 샀을 때
나도 K7이 너무 부러웠거든. K5 타고 가다가 옆에 K7 지나가잖아. 고개를 이렇게 숙여, 이렇게. 이게 살짝 쑥스러워가지고. 그럼 한 달에 이거 기름값 한 얼마나 들어? 맨날 출퇴근하고?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0-30만원 정도 사이? 네. 보험료 한 어느 정도 나가? 이번 년도 지금 새로 결제하니까 52만원 정도. 야, 그래도 결제했습니다. 이제 점점 싸지지? 근데 이게 제가 좀 재산 이런 것들. 이 다 그 고려되니까 점점 오히려 저는 비싸지고 있어가지고. 아, 점점 비싸죠? 네네. 확실히 이제 기아차가 그랜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현대보다 기아차들이 좀 더 세련되게 나오기 때문에. 너 그랜저랑 좀 고민해봤었지? 이거 살 때. 저는 이제 뒷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등산할 때 아저씨들이 쓰는 선글라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야, 표현력 좋은데? 네. 등산 선글라스 느낌? 야, 근데 요즘에 샀으면은 이거 기아 마크 바뀌는데, 그치? 새 걸로. 맞습니다. 그치? 네. 이 마크만 바꿀 수가 없대요, 또. 이 판을 다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코로나 전 시절에는 다들 능력들이 좋아가지고 되게 괜찮게 벌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능력자가 돼버렸잖아. 맞습니다. 진짜 우리 잘못은 없지. 네. 그치? 네. 고객들이 안 찾아왔을 뿐이지. 만약에 좀 다시 잘 됐어. 그럼 좀 바꾸고 싶은 차는 뭐야? 좀 트레이너와 좀 어울리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벤츠로 가고 싶습니다. 아, 벤츠 어떤 거? 좀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으로 가고 싶은데. 또 벤츠를 저 잘 몰라서 대표님께 한번 추천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 추천을 한번 받아보겠다? 네. 벤츠의 추천? 네. 아까 윤성이는 S클래스라 그랬고 메인이니까 S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야? S가 제일 높은 거 아닌데? 좀 더. 넌 지바겐이랑 어울린다. 2억 4천. 2억 4천? 너 윤성이가 저 정도 얘기했으니까 너 그 정도 가야지. 아, 네. 너 딱 어울리잖아. 등치 너 100kg니까. 네. 너 다른 차 100kg 못 견뎌. 그럼 지바겐으로 가겠습니다. 응, 지바겐으로? 네. 제가 사람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때도 잘 안 타잖아. 맞습니다. 딱 앉아봐. 100kg 같으면 이런 느낌이다. 한번 보여주자.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응, 아주 편해? 네. 근데 요 차는 야, 더 오래 끌어도 될 것 같아. 지금 뭐 지바겐 갈 때가 아니야. 네. 지금 아직 산 지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치. 이거 가족차로도 쓰고 있는 거지? 네. 야, 근데 진짜 이거 산차 뒷좌석 장난 아니다. 뒷좌석이요, 무지하게 넓어요. 이 정도? 아까 제 앞에 100kg가 탔었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인데도 제 무릎이 이만큼이 남고요. 여러분, 썸블라이드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는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한 5년만 더 타자. 네. 네. 지바겐 바로 갈 거야? 5년 동안 열심히 하고 지바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벌어야 될걸? 2천만 원이요? 그럼 좀 더 걸릴 것 같아. 그 전에 전기차 시대가 올걸? 그럼 전기차로 가겠습니다. 그치. 우리 막내 권능이. 야, 너 지금 버스를 타고 있잖아. 네. 타고 싶은 차 없어? 네, 없습니다. 왜, 왜? 그냥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면허는? 면허만 가지고 있어. 장롱? 집에 장롱은 있지? 네, 장롱은 있지. 장롱은 있지. 요게 좀 바람직한 삶일 수도 있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차로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돈만 아껴도 솔직히 다른 데 투자할 때가 있지. 네. 차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저 형들을 보면 어때? 여유를 가지고. 지금 너무 째려보는데? 근데 너 여자친구도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차가 있고 싶어 하지 않아? 여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자친구 갖고 있어? 네. 여태 인터뷰 왜 한 거냐? 뭐 어떤 거 갖고 있어? 그 티볼리 가지고 있어. 진짜? 그럼 그걸로 데이트하고 다 해? 네네. 야, 승리자가 여기 있었네. 진정한 승리자가 여기 있었어. 우와. 오. 이게 S요? 오. 이게 S예요? 한번 타봐, 타봐. 타봐도 돼요? 우와. 오, 시트 보석. 멋있다. 대박이다. 사장 때문에 잘못된 우리 카푸어 트레이너들을 모아놓고 이제 차 구경도 좀 하고 했는데, 원래는 우리 윤성이가 에쿠스를 끌고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너무 사정이 힘들어가지고 결국 팔아버렸어요. 그 돈으로 생활 잘 하고 있고. 좋습니다. 살짝 여유가 생겼어?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 권능이는 아직 차에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한 대 사주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갖고 노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건전지만 넣으면 돼. 좋네. 너는 못 타. 그리고 우리 100kg 우리 매니저 남엽이 진짜 라면 좀 끊어달라고 댓글에 좀 써주시고. K7을 타고 있는데 지바겐이 목표라고 합니다. 환갑전에.